예, 곱하기입니다.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곱하기 0는 0입니다. 0 곱하기 a도 0. a가 어떤 정수든지 간에 0로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0가 됩니다. 그리고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b가 되죠. 그렇죠? 마이너스 부호가 따로 빠져나와서 a 곱하기 b에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와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어서 AB가 됩니다. 그 외에도 간단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는 어떻게 될까요? 10이죠. 그럼 3 곱하기 3은 어떻게 되죠? 9죠. 3만큼 줄어들게 되죠. 그죠? 왜냐니까 3 곱하기 4가 10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는 4를 3번 더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12가 나오고 3을 3번 더하면 9가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3에 다시 2를 곱하게 되면 6이 됩니다. 그렇죠? 그럼 3에 1을 곱하면 3이 되고 3에 0을 곱하면은 0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계속해서 1씩 쭉 내려 나머지로 내려 작아지고 있죠, 현재. 그렇죠? 여기는 계속 같은 3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1씩 작아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? 3씩 줄어들어요. 3씩 줄어들게 되죠. 그렇죠? 왜냐니까 더하기를 한 번씩 빼니까 그런 거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면 1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는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12로 이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도 마이너스 3이죠. 그렇죠?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여기서 마이너스 ab와 같단 말입니다.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죠? 3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6과 같단 말이죠. 이해되시죠? 그럼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. 이것은 마이너스만 따로 떼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마이너스만 따로 떼놓고 나면 이것만 빼면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위에서 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B였죠. 그죠? a-b는 마이너스 ab가 되고 거기다 앞에 다시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두 번 되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.